오늘은 캐논 프린터 무선 와이파이 설치 방법에 대해서 영상을 남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최근에 프린터를 구입했는데 와이파이로 이렇게 무선으로 출력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았거든요. 그래서 뭐 설명서도 보고 여러가지 봤지만 일반인들이 조금 하기에는 조금 힘든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쉽게 할 수 없을까 생각하고 이렇게 영상을 한번 남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설치하는 방법은 되게 간단하거든요. 첫 번째 해야 될 것은 이 와이파이랑 이 프린터랑 일단은 연결을 해줘야 되거든요. 이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와이파이랑 다시 컴퓨터랑 연결을 해주면 이 와이파이를 중심으로 해서 이 프린터와 컴퓨터가 이렇게 연결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와이파이랑 프린터랑 연결하는 작업부터 먼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린터를 켰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로는 조정을 하게 되면 메뉴 버튼으로 들어가시면 되거든요. 메뉴 버튼 들어가셔가지고 첫 번째 환경 설정으로 들어가셔가지고 그리고 네트워크로 이렇게 들어가 줍니다. 네트워크로 들어가셔가지고 유선 랜으로 할 것인지 무선 랜으로 할 것인지 선택을 하시면 되거든요. 뭐 유선 랜 같은 경우에는 선으로 연결된 랜을 얘기하는 거고, 무선 랜 같은 경우에는 와이파이를 이렇게 뜻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 무선 랜을 이렇게 먼저 선택을 해줍니다. 무선 랜을 선택해 주신 후에 다시 무선 랜 설정으로 들어가시거든요. 무선 랜 설정으로 들어가셔가지고 여기 SSID라고 설정이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와이파이 네이밍이거든요. 보통 집에 있는 와이파이에 이름이 있거든요. LG U+를 쓴다면 U+ 뭐뭐뭐뭐 이래 나오고, 아니면 여러가지 뭐 가게 이름이라든지 그런 네이밍이 있습니다. 그래서 네이밍으로 SSID 설정을 이렇게 들어가시면 되거든요. 들어가셔가지고 액세스를 포인트를 선택 이런 입력창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수동으로 입력하시면 조금 어려울 수도 있으니까 포인트 선택으로 하겠습니다. 선택 같은 경우에는 자동으로 이렇게 검색을 해가지고 자기가 그 중에 초이스를 하면 되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액세스 포인트를 이렇게 선택을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와이파이를 여기 프린터 근처에 있는 와이파이를 전부 다 잡아주거든요. 만일 집에서 이렇게 하시다 보면 맨 위에 뜨는 게 신호 강도가 제일 강한 거 순서대로 이렇게 뜬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 기기 같은 경우에는 지금 맨 위에 거고, 만일 자기가 원하는 자신의 집의 와이파이 네임을 이렇게 좀 찾으시면 되거든요. 자기가 선택해 가지고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 메뉴에 있는 이 글씨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셔가지고 다시 엔터를 누르시면 되거든요. 지금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와이파이 비밀번호를 이렇게 입력을 했습니다. 뭐 여러분들 가정에서는 와이파이 비밀번호가 다 있을 겁니다. 그래서 비밀번호를 입력하면 되는 거거든요. 여기 보시면 입력 모드가 있습니다. 입력 모드 같은 경우에는 한번 눌러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영어 대문자, 그 다음에 영어 소문자, 그 다음에 숫자 이런 식으로 자기 집의 와이파이 비밀번호를 이렇게 입력할 수 있도록 이렇게 나오고 있거든요. 집에서는 거의 다 이렇게 숫자로 택하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12로 된 숫자를 누르시고, 그 다음에 여기 다이얼이 있으니까 자기가 원하는 숫자를 이렇게 입력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난 후에 여기 보시면 확정이라고 여기 나와 있거든요. 확정을 눌러 주시면 이렇게 접속하여 줬습니까 하면 이렇게 예 하면 여기 근처에 있는 자기 집의 와이파이랑 지금 프린터랑 이렇게 연결하는 작업이거든요. 그래서 보통 작업이 됐으면 접속했습니다 라고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뭐 기본적인 프린터하고 와이파이하고 연결은 끝났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이후에는 컴퓨터에 드라이버를 설치하고, 그 다음에 컴퓨터랑 와이파이랑 연결을 해주는 작업을 해주면 되거든요. 캐논 홈페이지에 들어왔거든요. 일단은 프린터 드라이버를 이렇게 다운로드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자신이 원하는 제품명이라든지 이런 게 뭐 이렇게 상자나 그런 제품명이 있을 겁니다. 그걸 검색하시고 드라이버를 다운로드 받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보통 우리가 윈도우를 사용하시면 거의 다 64비트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이 제품을 이렇게 다운로드를 미리 받았거든요. 다운로드 받은 것을 요 파일이 있거든요. 파일이 있어가지고 이것을 더블 클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셋업을 이렇게 더블 클릭하겠습니다. OS 사용 같은 경우에는 한국어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국어로 설치하고 다음. 그럼 제 예를 누르시고 표준으로 이렇게 선택하시면 되거든요. 그리고 여긴 체크를 특별히 안 하고 그냥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프린터를 검색하는 중이라고 이렇게 뜨거든요. 이때 조금 주의해야 될 사항이 프린터가 켜져 있어야 됩니다. 보통 프린터가 시간이 지나면 조금 꺼져 있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체크를 하시면서 등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저 같은 경우는 여기 잡혀있거든요. 체크를 하시고 다음을 누르시면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작을 누르시면 간단한 이런 업데이트나든지 등록하는 그 시간이 끝나면 프린터기를 무선으로 사용하실 수가 있거든요. 다시 시작을 눌러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컴퓨터랑 이 프린터랑 무선으로 와이파이가 이렇게 접속이 됐는지 한번 시험 프린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이 구독과 좋아요를 일단 워드에 이렇게 적었거든요. 그리고 난 후에 인쇄를 한번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보시면 이 프린터 이름이 있을 겁니다. 프린터 이름을 좀 확인을 해봐야 되거든요. 메뉴에 있는 프린터 이름을. 그러니까 지금 LBP621C라고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요거를 잘 확인을 하셔야지 프린트가 잘 되니까 요걸 마지막으로 한번 체크를 한번 해보시도록. 자, 프린터가 나왔는데 깔끔하게 나오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무선으로 이렇게 됐거든요. 사실 요즘 이렇게 종이 설명서가 자세하게 안 나와 있고 웹 설명서도 이렇게 있지만 솔직히 소비자가 좀 편하게 보기엔 좀 힘들더라고요. 저 같은 사람들이 도움을 조금 줄까 하고 영상을 한번 남겨보았습니다. 사실 알고 보면 아무것도 아닌데 이게 말이란 게 참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혹시라도 프린터가 잘 안 되시는 분들은 제 영상을 보시고 한번 따라해 보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